CBS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세계 문화유산 등재 기념 일본 순교지 순례를 개최합니다. 나가사키현이 공식 초청하는 이번 순례는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숨겨진 크리스천 순교의 흔적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. 세계교회가 선교를 포기한 선교사들의 무덤 일본. 일본에는 배교의 위협 앞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일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. CBS는 이번 순례에서 선상부흥회, 호쿠바루 처형장, 후미의 예수 초상화 발길, 운전지역 체험 등 순교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그 시대의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가 현 시대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순례 일정은 부산에서 출발해 시모노세키, 사세보, 오무라, 나가사키, 히라도를 거치는 4박 5일간의 일정을 통해 250여 년 동안 일본 땅에서 자행된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평화와 화합의 도시이자 기독교 역사의 아픔이 있는 나가사키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례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